이 그림을 설명하면은 문구들의 그 초기 구들 놓는 방법하고 근자에 좀 개발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구들을 놓는 그런 형식하고 두 가지가 중복된 그런 그림입니다. 자,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아궁의 그 뜨거운 하열이 이 분해미를 통해 가지고 고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또 부뚜막 아궁이 아니고 함실 아궁이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그러면은 아랫목에는 주로 그 화열의 집결지, 그러니까 음양으로 말하면 양의 입장이 되고 또 윗목에는 아무래도 양과 반대니까 개자리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연도 부분에는 그 냉습이 많기 때문에 음의 분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면은 아궁의 하열이 윗목으로 잘 가야 윗목도 따수기 때문에 구들장을 점점 높이 놓고 또 미장 흑청도 아랫목에 열이 많이 탔기 때문에 두껍게 하고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낮게 해가지고 그 방바닥은 수평으로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열청은 위에를 설명한 것이고 그 고래 속의 냉습청을 설명해야 되는데 옛날에 저도 초기에는 전래 구들의 고래 바닥을 보면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할수록 점점 높이 이렇게 놓았더만요. 그래서 저도 생각 없이 그래 따라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라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 고쳐가지고 이야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처먼지 고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높이를 분해미라는데 이 분해미하고 이 개자리 그러니까 고래 속에 냉습이 가라앉는 개자리 높이 상단이 돼야 되겠다. 그 말은 뭐냐면은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냉습을 밀기 때문에 이제 피탈이지면은 냉습이 아궁 쪽으로 이렇게 덤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화력이 압력을 받고 또 감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고래 속에 냉습청이 윗목으로 잘갈수 있도록 윗목이 오히려 낮게 해야 된다. 그래서 분해미의 수평 이하로 개자리를 더 깊이 파야 되는 것이다. 그에 따라 굴뚝 개자리도 그더 깊이 파야 되는 것이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래 바닥이 아랫목이 더 높고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조금이라도 낮게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나 냉습이 빠지는 또 냉습의 그 성격을 이용한 그런 구조가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도 개자리를 깊이 팠지만은 개자리에 냉습이 가득 차면은 넘치기 때문에 그 개자리가 이 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밑에 개자리 하단에다가 좌침간을 매설해 가지고 항시 불을 지필 때나 불을 지피지 않을 때 항시 무거운 냉습은 깔아앉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냉습을 건물 밖으로, 고래 밖으로 원천적으로 빼버려야만 고래 속의 압력이 적고 해서 아궁의 하열이 깊이 쉽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큰 방도 윗목이 따숩된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